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꿈과 희망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정프로고요. 저는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꿈과 희망의 나라로 데려다 주실 우리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또 어디를 갈까?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희가 남극을 네. 완벽하게 예. 이제 여행을 했고요. 아, 추웠어요. 남극점까지 갔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렇게 춥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추운 데에서 네. 좀 벗어나서 좀 따뜻한 네. 남쪽 나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한번 가서 몸 좀 녹이고 네. 어디 딴 데 가더라도. 남극을 그러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와 보죠, 보면은. 네. 어디가 나오죠, 그러면? 뭐 호주? 바다가 나오죠. 바다. 바다. 네, 바다가 나오죠. 바다는 나오죠. 태평양. 태평양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구본을 가지고 집에 있으신 분들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땅이 많이 보이네. 이렇게 보면은 바다가 많이 보이네. 그러니까 육반구와 수반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학자분들은 또 어려운 말로 뭐 그렇죠. 수반구 또는 네. 해반구 뭐 이렇게 얘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센터가 어디냐. 예. 그래가지고 그 보통 수반구라고 그러면은 이제 바다가 제일 많이 보이는 태평양. 그렇죠. 태평양 쪽인데 이렇게 잘 지구본을 이렇게 틀어서 보면 뉴질랜드 근처를 중심에 놓고 이렇게 잘 보면 아 그러면 지구 반쪽이 바다가 제일 많아요. 그렇게 볼 때 88.7%가 바다예요. 네. 진짜 바다 많네. 딱 그 포인트가 있고 또 반대로 저쪽 그 찍어보면 대륙을 중심으로 찍어보면 네. 전체가 또 육지가 제일 많이 보이는 육반구라고 하는 쪽도 있는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다가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당연히 태평양. 태평양 보면 거대하죠. 거대해서 망망대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망망대해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역사가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웬만한 지구본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네. 작은 그런 섬나라들 우리가 이제 지도 찾기 놀이를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어디야? 뭐 친구도 골탕 먹이려고 할 때나 쓸 법한 태평양상의 작은 섬나라들 네. 로 좀 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추운 남극에서 벗어나서 네. 따뜻한 남태평양 쪽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 잘 모를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러면 뭐 이름 들어보셨을 나라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절반 이상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고 네. 섬의 이름을 예, 대신 이제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가보기는 참 어려운 뭐 몇몇은 많이 가봤죠. 우리 섬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옛날 80년대 처음에 해외여행 했을 때부터 제일 많이 가셨던 곳이 이제 사이판. 아, 네. 거기도 섬이죠, 맞아. 아, 뭐 이런 데 섬이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 신혼여행으로 좀 많이 가셨던 곳도 있죠. 이제 보면은 그 프랑스 리옹 저 어디죠? 밑에 남태평양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뭐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뉴칼레도니아. 네, 그 프랑스 리옹이죠. 예,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데.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뜬금없이 1980년대 후반, 90년대 자원 취향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한때 물밀듯이 몰려갔던 피지. 피지도 있고요. 제가 신혼여행을 그리고 갔어요. 아, 거기로 가셨어요? 네. 저는 되게 궁금해요. 사실 대한항공 네. 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왜 거기를? 왜 거기를? 왜 거기를? 그때 제가 물어봤는데요.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95년도에 결혼하고 95년도에 그걸 타고 갔으니까 네. 취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이 그때 한 얘기가 아우 이 비행기는 굉장히 부자들만 타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실제로 피지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때라서 네. 제가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낮춰서 저를 좀 깨끗하게 있으라고 그런 뜻이었나 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이 탈 필요 아니다. 이게 사모님들이 많이 탄다고 그런 얘기. 어쩌다 탔는지 모르지만 좀 그래라. 좀 없어 보였거든 그때 내가. 피지가 처음에는 제 기억에 뉴질랜드 가다가 들르는 어떤 중간 기착지 정도로 아마 썼던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 태평양에 있는 여러 가지 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남태평양. 섬 이야기. 예. 그럼 첫 번째 갈 섬이 어디입니까? 일단은 뭐 섬 이야기를 바로 하기보다는 네. 이 도대체 거대한 태평양. 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아 태평양을. 네, 태평양. 우리가 이제 대륙도 보면은 뭐 이리저리 쪼개잖아요. 유럽, 뭐 아시아, 뭐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도 뭐 동북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이렇게 나눠듯이 태평양도 이제 그렇게 쪼개서 이제 보면 좀 이해하기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아시아 사람이라고 다 똑같나요? 피부색이? 완전 틀리죠. 완전 틀리죠. 네. 습관도 다르고 네. 나라 풍습도 다르고 천차만별인 것처럼 뭐. 바다보다 더 넓은 태평양 1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태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이 태평양의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태평양이라는 커다란 생선을 어떻게 칼로 잘 잘라가지고 태평양을 가는군요. 그렇죠. 태평양 전체를 한번 쭉 보고, 그다음에 태평양에서 이제 몇몇 나라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이런 식으로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거의 없죠. 그냥 섬들이죠. 아, 그분들 화내십니다. 그리고 여기 찾아보면요, 나라다운 나라라는 게 거기서도 뭐 들어요, 2%. 나는 평양을 가지 않는다. 인구 뭐 그래요. 인구로 따져보면 뭐 몇백만 되는 나라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몇십만 되는 나라도 있고 몇만 되는 나라도 있는데 그래도 뭐 국제사회 무대로 나가면 다 한 표씩 행사하는 그런 나라니까 또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겠고, 저는 어릴 때 사실 꿈이 남태평양의 호젓한 섬에서 좀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보면 그냥 되게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어릴 때 뭐 5살 6살 때부터 그거보다 좀 더 커서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좀 있죠. 그때부터 뭐. 피곤하셨죠. 동경 아니요 뭐 동경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집에 굴러다니던 책 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사 5권짜리 이렇게 책이 있었는데 별책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옛날 태평양 전쟁 치렀던 주로 네. 태평양 섬들을 촬영한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참혹한 지역들인데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 섬들이죠. 주로 이제 흑백 사진이니까 잘 그렇게 안 드러났는데 앞에 이제 몇 장의 컬러 사진이 있었는데 네. 오 컬러가 그 되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야자수 있고 막 야, 이런 야자수는 정말 상징이었죠. 예. 파라다이스의 상징.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이런 것들을 좀 가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최준영 박사를 만날 수 있으면 가서 네. 그래서 오늘은 자관 이 나라 쪽 이야기를 해보고 계는데 중학교 최준영 중학생이 결혼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분위기가 어떨까. 그래서 아까 이 프로님께서 이제 뭐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인구로 따졌을 때 제일 큰 나라는 뭐 먼저 말씀드리면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가 1등이에요. 파푸아뉴기니가 643만인데 파푸아뉴기니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섬을 뉴기니 섬을 딱 잘라가지고 왼쪽은 인도네시아, 오른쪽은 파푸아뉴기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인도네시아랑 나눠 쓰죠. 네, 나눠 쓰는데 네. 인구는 제일 많지만 제 느낌에 보면은 이 나라가 가장 그 원시적인 어떻게 보면 되게 종족적인 느낌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나라는 우리 김프로님이 그 신혼여행 다녀오신 네. 이제 피지. 거기는 네. 얼마인데요? 피지가 88만. 꽤 많죠. 그 봐. 2등 해 봐야 100만도 안 되잖아요. 아, 그래도 크죠. 보면은. 큰 건가요? 88만. 그다음에 솔로몬 군도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섬들 합쳐져 있는 나라가 57만 정도 되고요. 뭐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뭐 10만 내외예요. 보통 나라는.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그러니까 남태평양 중에서도 더 밑에 쪽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의 영향권 안에 있고. 네. 이 나라들하고 되게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네.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독립국가 맞죠? 싶은 정도의 관계도 있는 국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식민지 국가인 나라들하고 모국들 반대로 떨어져 있는 뭐 영국이나 네. 뭐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 여전히 긴밀한 관계 있는데 자, 이 큰 태평양을 크게 나눠 보면 일단 세 개로 봅니다.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또는 미크로네시아라고 부르고 그다음 폴리네시아 이렇게 세 개의 권역으로 불러요. 이 태평양을요? 예, 태평양에 사는 사람들을 여기도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봐가지고 동아시아, 서아시아 하듯이 그렇습니다. 보면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얼핏 생각해보면 멜라네시아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죠. 멜라. 검은색. 멜라닌. 그렇죠. 검은색 아니고. 그렇죠. 피부색이 좀 진한 네.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이제 멜라네시아. 아 그래요? 예, 마이크로네시아 그러면은 다른데서 느끼듯이. 이제 정말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데고 폴리네시아 그러면 섬이 뭔가 많은 폴리. 아 폴리.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시아는 그럼 뭐냐?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할 때 그 네시아도. 예, 그 네시아가 섬인데 이제 그러면 좀 검은색 피부가 많이 사는 사람들은 멜라네시아. 작은 섬들이 많은 지역은 마이크로네시아. 이런저런 섬들이 많은 곳은 폴리네시아. 이렇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는데 이 세 개의 권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뭔가 조금씩 달라요. 각각의 지리적 특성도 다르고 사람 특성도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그 살펴보게 되는데 네. 보통 이렇게 나누고 나면은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가끔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누가 나눴냐? 아 그렇게 멜라네시아니 뭐 폴리네시아니 그렇죠. 나눈 사람이 누구냐? 이게 지리 시험 보면 되게 귀찮잖아요. 이런 거 이제 나누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네. 시험 문제 내려고 나눈 것 같아 나는. 괜히 나누고 시험 보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나눌 때 누가 나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영국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의외로 따지다 보면은 프랑스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네,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육상, 해양 이렇게 나누면 되게 육상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해양 민족 그러면은 뭐 당연히 영국 사람들, 뭐 네덜란드, 그렇지. 뭐 잘 나가면 미국 사람들도 일부 이제 해양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되는데 프랑스 사람들도 은근 해양 성격이 강한데 이 이렇게 나눠놓은 것도 역시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어요. 드몽이라는 이름의 이제 지리학자이자 탐험가였던 사람인데 드몽. 이 사람, 예, 드몽.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은근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이 사람이 지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난 거는 1790년에 태어났는데 뭐 일찌감치 해군사관학교로 지원을 했어요.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1807년에 해군사관학교 갔는데 해군사관학교 가면 열심히 배를 타야 되는데 정작 배 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죠. 예. 아, 영국한테 다 봉쇄당했구나. 그렇죠. 영국이 이제 철통 봉쇄를 하고 있었죠. 그런 영국이 이제 봉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코앞에서 봉쇄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멀찌감치 이제 봉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코앞에 봉쇄하면은 확실하게 틀어막긴 하는데 문제는 이 영국군 함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네. 영국군 함장이 배를 상대방 배를 나포하면 나포 포상금을 줬어요. 상대방 배를 우리 배로 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영국 재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를테면 10만 파운드 들여서 만들 배를 저 자식이 공짜로 그냥 가져왔으니까 그럼 너한테 2만 파운드 줄게.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선장부터 나눠서 갖는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이 포상금을 노린 영국 그 제독들 중에 특히 넬슨 같은 사람은 꼭 그 뭐 포상금보다는 이제 상대방한테 뭔가 이기고 싶은 마음에 희망을 되게 멀리 갖춰놨어요. 보일 듯 말 듯. 그래서 나오면 잡겠다 이러다가 이제 빵꾸가 난 적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양반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놀면 되는데 이 양반은 좀 독특했는지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교양인들의 이제 언어인 라틴어, 네. 그리스어, 독일어, 중국어, 히브리어 이런 걸 다 익히고 어이구야. 하다가 심심했는지 식물학도 공부하고 아, 그 당시 중국어도 배웠어요? 네, 그 당시 중국어도 배웠어요. 야. 꼭 학교 가면 이런 친구 있어, 있죠. 진짜. 하지 말라는데. 네, 교과서 그 뒤에 참고문헌 다 뒤져가지고 뒤에 더 읽어보세요 찾아가지고 꼭 읽어보면 이런 친구들. 이 친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처음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부터 공을 세웁니다. 뭘로요? 루브르 박물관 가보셨죠? 보면. 네, 가보시면은 보통 제일 많이 인기 좋은 게 모나리자. 네. 그 다음에 인기 좋은 게 뭐죠? 조각상으로 보면은 그 팔 없는 비너스 상이 있죠. 아, 네. 예. 네, 밀로의 비너스. 아, 네, 대박이지. 그거 대박이냐. 네, 이 사람이 첫 번째 항해를 나갔을 때 이 그리스를 지나갔는데 거기서 이게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잽싸게 듭니다 보면은 이거 누가 만든 거죠? 그 옛날 이제 로마 시대 때 만든 거죠.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고 네. 그런 거 많을 거 아니야. 여러 개 굴러다닐 거 아니야. 우리 미술학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오리지널이니까 대접 받는 거죠. 짝퉁과 네. 오리지널은 뭐 차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네, 되게 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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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크고 이제 초현실적인 몸매를 가진 그렇죠. 네, 그런 신분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딱 보고 예술적 감각이 있었던 거죠.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영국 애들이 가져갈 것 같은데 싶으니까 이게 사관생도가 이제 그 사관생도는 아니었고 이제 막 초임 소위죠. 네. 당시 이제 터키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프랑스 대사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런 게 여기 발견됐는데 빨리 와서 이거 사서 가져가자. 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이거 챙겨갈 것 같다. 네. 라고 하니까. 이제 예술적 감각이 있던 이 대사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잽싸게 특사를 보내가지고 계약을 물리라고 강요를 한 다음에 해서 덕분에 지금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소위가 그러기가 쉽지 않지. 근데 지금 저도 해봤지만 소위가 뭐 아무 생각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랑 소위는 개념 없는데 이 당시에 뭐라고? 이 당시는 이게 엘리트예요. 되게 엘리트였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할만 했지만 어쨌거나 이 덕택의 이 르몽이라는 이 친구는 드몽이라는 이 친구는 중위로 승진을 합니다. 네네. 왜냐면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져가지고 프랑스는 네. 여러 가지로 괴롭고 이제 힘든 시절인데 네. 뭔가 그래도 나라에 이제 체면을 도움된 일이구나. 그리고 그렇지. 한편으로는 이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이제 아카데미 이제 회원으로 받아준 거죠. 큰 문화적 공로를 세워본 걸로 이제 간주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다음서부터는 이제 탐험할 때 상당히 유리한 면을 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험하려면 돈도 들었는데 자원 지원해주기가 좋은 거죠. 실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1822년에 이제 태평양 탐험에 이제 첫 번째로 나갑니다. 결혼도 한 상태고 네. 결혼도 빨리 했죠. 그래서 이 당시 왜 프랑스가 난데없이 태평양 탐험을 시키냐면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온갖 식민지들을 다 독립시키던지 뺏기고 난 거죠. 이제 네. 저 멀리 좋았던 카리브해 뭐 이런 식민지들을. 그러니까 뭔가 메꿀만한 이런 놈들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네. 이 사람이 가서 첫 번째 발견한 게 뭐냐면 펭귄이에요. 펭귄. 남극이요? 난폭한 펭귄. 아주 그 난잡한 펭귄. 그 이상 야릇한 펭귄으로 알려진 아델리 펭귄이라는 게 이 네. 드몽의 부인 이름이 아마 아델리였던 모양이에요. 난폭하고 난잡한 펭귄을 만나서 아내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몰랐는데 어쨌거나 뭔가 듣도 보도 못한 펭귄을 보니까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델리 펭귄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 그 펭귄이 바로더라. 아델리 펭귄은 이제 황제 펭귄은 엄청 크고 좀 위험 있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아델리 펭귄은 좀 작고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래, 사람이 귀여우니까 아내 이름을 아델리 했겠지. 아델리 펭귄을 붙였는데 이제 나중에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이제 좀 4차원적인 펭귄이죠. 아델리 펭귄이. 그래요? 뭐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은 좀 말로 옮기기 참 좀 그런데 좀 야한 일을 많이 합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죽이기도 하고. 서로. 네. 웬만하면 자기 정도. 그다음에 상대방 뭐 새끼들을 막 학대하고. 그래요? 네. 네. 뭐 이런 면도 있고. 사람이랑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이런 거 동물 펭귄의 습성을 조사했던 사람이 상당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기록을 이제 남긴 것도 이제 꽤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네. 아델리 펭귄. 저희가 그럼. 아델리 펭귄 되게 웃겨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 황제 펭귄하고 아델리 펭귄하고 서로가 이제 마주치진 않는데 키가 요만한 놈이 막 황제 펭귄을 막 그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황제 펭귄은 남극에서 겨울철에 제일 아무도 없을 때 그 지역을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쓰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좀 크고 나면은 이제 바다로 나갈 때쯤 되면 아델리 펭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네가 빨리 아델리 펭귄이 빠져줘야 저기 황제 펭귄이 나가줘야 아델리가 들어와서 아델리 자기들이 이제 하는데 뭐 황제 펭귄 뭐 느긋하게 이제 가는데 막 와가지고 요만한 놈이 막 방패라 막 그런구나. 막 방패라고 막 지저댑니다 보면은. 오. 그러니까 되게 또라이적 좀 또라이 펭귄이에요 보면은. 예, 저도 뭐 잠깐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못된 짓을 많이 하는군요. 네, 네. 상당히 좀 머리 좋은가 보네. 못된? 네,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상당히 좀 터프합니다. 예. 이게 별명이 갱이랍니다. 그래서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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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차 탐험을 이제 1826년에 나가는데 예. 두 번째 나가서는 한 3년 동안 이제 가죠.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지도도 만들고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것들이 발견이라기보다는 지도를 발견 탐험한 게 이제 통과. 통과란 나라 혹시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통과. 통과. 통과는 뉴질랜드 그 마오리족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게 생긴 예.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원주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구가 되게 작고 내소하고 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통과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네. 예, 등발 좋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나름대로 또 상당한 전 세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럭비인데 네. 럭비 가면은 항상 그래도 상위권에 입상하는 나라가 통과 국가대표 럭비 팀. 네. 아주 피지에 유명하지 피지. 피지도 그렇고 네, 이런 이제 태평양 섬 나라들 중에 등발 좋은 나라들이 있어요. 뉴질랜드가 상당히 이제 올블랙 그렇죠 올블랙이라고 하죠. 네. 되게 유명한 이제 이런 건데 통과. 피지, 뉴칼레도니아 이런 지역의 지도를 이제 만드는 일도 하고요. 그다음에 뉴기니 해안도 탐험하고 뭐 그러면서 쭉 보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한 3년 동안 이 태평양 섬 나라들 다니다가 보니까 깨달음이 하나 온 거예요. 야, 이 동네를 그냥 옛날에 섬이 많다 그래가지고 다 폴리네시아 이렇게 불렀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한 동네로 부를 게 아니야. 다 인종도 다르고 완전히 사는 놈들이 달라. 네. 나눠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도에다 선을 긋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폴리네시아라고 부르던 지역들은 저쪽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상당히 동쪽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남쪽 지역 그 남극에서 가까운 남쪽 지역 그러니까 뉴질랜드하고 이제 가까운 이런 지역들은 이제 멜라네시아 피부색이 검은 놈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래서 멜라네시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위쪽 지역들은 올망졸망한 섬들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이거 하면서 나눴군요. 마이크로네시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3등분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냥 이 명칭이 유지되고 있어요. 식민지를 만들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탐험의 목적으로 만들었던 용어가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있고요. 네. 뭐 이 사람은 뭐 그 이후에
1837년에 남극 근처까지도 가고 여러 가지 탐험을 많이 한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호기심 많은 친구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탐험도 많이 그렇지. 하고. 아는 게 많을수록 호기심 더 생기고. 더 생기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거 없으면 별로 호기심도 안 생겨. 예, 크게 궁금하지. 원래 이제 그 여행 다녔을 때 그 제일 가이드 괴롭히시는 분들이 이제 뭐 좀 괴팍한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뭐 좀 알고 오신 분들이 더 괴롭히시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러면 멜라네시아 이렇게 뭐냐면은 아는 척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좀 피부색이 검으신 분들이 많다. 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제도, 피지, 뭐 바우나투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있는 지역이고. 적도 근처인가 봐요? 그렇진 않아요. 적도 근처라고 볼 수 있는데. 적도 근처는 적도 근처라고 보죠. 적도 남쪽이라고 보시죠. 적도 남쪽. 적도 남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 피부색이야 뭐 꼭 적도라고 반드시 까만 건 아니죠. 아, 물론 햇볕이 강한데 강한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까맣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까매요. 이쪽이 좀 섬들이 좀 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푸아 뉴기니 이런 큰 섬들이 있죠. 네. 그래서 화산섬도 있고 열대 우림 지역도 있고 땅이 크니까 뭐 이런 밀림 지역도 있고. 그래서 물과 산림 자원도 많아요. 근데 이제 되게 험하고 터프한 민족.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주의 성격이 되게 강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식인 풍습이 식인 네. 풍습이 마지막까지 남았던 그렇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갔더니 식인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 피지? 피지 갔더니. 그래요? 네, 피지는 그래도 피지가 양반이에요? 제일 유명한 나라 식인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지금도 새로운 종족이 발견됐다. 무슨 새로운 언어가 발견됐다. 아, 어디 산에서 사는? 네, 왜냐면 원체 깊고 그 골짜기도 많고 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주택 총조사가 안 되는 나라구나. 그렇죠. 그게. 나라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죠. 보면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족장이 되게 강한 이런 곳이 이제 그 멜라네시아 보통 이제 검은 섬이라고 이제 부를 만한 그런 지역이고요. 마이크로네시아는 이제 스킨스쿠버 다이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천국을 알리는 팔라우. 아 팔라우. 네, 팔라우. 그다음에 뭐 조그만한 뭐 좀 세계지리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비극적인 섬이기도 한 나우루. 한때 행복했다가 지금은 이제 꼬꾸라진 나우루.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많이 나오는 마셜 제도. 뭐 이런 족들이 이제 많은. 그러니까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섬들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해전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나우루는 왜 뭐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이제 그 인광석 팔아먹다가 네. 한때 그래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7명 국회의원밖에 없는 나라였다가 그러니까 그게 예.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냥 예, 계속 그냥 온 국민은 나 원하면은 뭐 나 영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영국 유학도 보내주고 조그마한 섬나라에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다 이제 파먹고 나니까 없는 거죠. 아 그렇다고 그렇게 대책 없이 파먹 예. 그게 몇 년도까지 그랬는데요? 1960년대 70년대까지 괜찮았을 거예요. 인생 한 방이지 뭐 그러고 이제 흥청망청 플렉스하다가 이제 골로 간 나라라고 볼 생각은 안 했구만.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말씀드릴 폴리네시아 계통 사람들도 있고 멜라네시아 계 사람들도 있고 또 필리핀 계통 사람들도 막 섞여 있는. 네. 근데 이 지역은 이제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은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신탁 통치를 했어요. 여기 섬들을 맡아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독일령이었다가 일본이 이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격전지가 됐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일본 영향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지역이 이제 폴리네시아죠. 폴리네시아는 이제 투발루. 투발루. 사모아. 서사모아도 있고. 사모아는 옛날부터 우리 참치잡이.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과. 뭐 그다음에 쿡제도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도 크고 곱슬머리 네. 등치가 좋으신 분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원주민들 좀 특성이 다르다 싶어가지고 뭐 개통을 예전에는 대만에서 내려온 분들이 아닐까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대만계는 아닌 것 같고 멜라네시아 개통의 분들이 이제 진출을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피부색도 좀 변하고 오래 살았으니까. 네. 근데 이 폴리네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해상 왕국을 건설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카누 두 사람이 타는 그 카누, 독특한 카누 있죠. 이렇게 사람이 앞에 타고 옆에 이렇게 뭔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렇게 아마 중심 잡아주는 것. 중심 잡아주는 것 같은 네. 이제 이런 걸 옆에 하나 붙이는 이런 카누를 가지고 태평양을 동서로 횡단 남북으로 무진장 횡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방 국가 비슷한 것들을 만든. 네. 상당히 그래서 해양 문화가 강한. 그러니까 넓게 보면 하와이도 이 폴리네시아까지 들어가죠. 지금 미국 땅이니까 그냥 이제 빼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해상 왕국이고 도서국 가운데 경제 성장도 괜찮고 뭐 이런 나라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이 나라 사람들 뭐 먹고 살지?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그러면 뭐 먹고 사냐면은 제일 경제에서 큰 도움을 받는 거는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보내주는 해외 송금. 예. 해외 송금. 해외 송금.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참치,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본인이 직접 잡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 어업권을 팔아가지고. 아. 예. 그렇게 그렇지. 가는 경우도 있죠. 좋은 참치도 여기서 꽤 잡을 거야 아마. 그래서 뭐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선박들이 이제 뭐 아프리카 뭐 남태평양 이렇게 쭉 많이 가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끼리 별도로 나우루 협정이라는 걸 맺었어요. 참치를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제 관리를 합니다. 너무 많이 잡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및 해저광물 쪽으로 이제 뭔가 좀 팔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네. 지구본 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온 세계 뭐 가스가 막 터져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태평양 깊은 바다까지 가서 뭐 얻을 이득은 별로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 제일 동쪽에는 폴리네시아 좀 계통이 좀 그나마 제일 나은 편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네시아가 그다음 그다음에 그 멜라네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원시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지역을 보면 태평양 우리가 딱 그냥 지구본에서 보면 태평양 있으면 동쪽 동쪽이 폴리네시아 폴리네시아 있고, 네, 동쪽이 이만큼 있고 네. 나머지 지역을 남북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 적도 북쪽은 이제 폴리네시아 아니 폴리네시아가 아니고 마이크로네시아 예 네, 그 다음에 밑에가 적도 밑에 쪽이 멜라네시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폴리 멜라, 마이크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각 지역을 좀 더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먼저 마이크로네시아, 네, 예,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이 깊은 뭐 이쪽부터 이제 보면은 관련이 깊어요? 가깝죠. 여행을 많이 가니까. 아, 여행을 뭐 어디죠? 대표적인 사이판 이런. 사이판 괌 뭐 이런. 사이판 괌. 예. 아, 거기도 마이크로네시아. 네, 거기가 마이크로네시아니까 이제. 짜잘한 섬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순으로 하면 마이크로네시아에 가깝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와이하고 필리핀 사이에 있는 섬을 자관 마이크로네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 많이 가시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고 대부분 적도 북쪽에 있는 이제 이런 지역이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저지대가 상당히 낮고 환초 섬이 많다 그러는데 환초. 환초가 뭔지 환초. 이게 동그랗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넛 모양의 산호초가 산호초인데 동그랗게 섬 주위에. 예, 여기서 잠시 이제 뭐 지리 공부, 뭐 생물 공부, 뭐 네.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산호가 도대체 뭘까요?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산호. 산호. 동물이면서 식물 아니에요? 오, 정확하십니다. 아, 이거 왜 의외라고 그렇게 표정을 지으십니까? 저도 어떻게 솔직히 최진영 박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잡학다식하다는 얘기죠. 예, 아니 산호를 보통 나뭇가지처럼 생겼네. 예, 나뭇가지처럼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가장 원시적인 이제 동물이에요, 동물. 이동성이 없는. 이동성이 없고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동물인 줄 어떻게 알아요? 동물이 왜냐면 숨 쉬어요? 숨도 쉬고요. 그다음에 소화도 시키고. 근데 나무도 이제, 숨 쉬잖아요. 아, 그거랑은 좀 다르죠, 이제. 그러니까 기관이 나눠져 있고. 소화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번식을 되게 초보적으로 하는 이제 이런 놈인데 이 산호초의 이제 분비물하고 유해인 탄산칼륨이 이렇게 섞인 게 이제 그 산호초라고 그러죠. 쭉 네. 이런 데 쭉 깔리는데 보통 보면 수심 한 30에서 100m 정도 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수온이 한 25도 정도 되는 따뜻한 지역이에요. 근데 산호촌 되게 이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산호촌은 원래 이제 지중해 지역에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뛰어들어가 가지고 다 끄집어 올리는 바람에 없어졌다. 관상용으로 거의 지금 아마 멸종된 상태일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1.5cm 정도 키가 큽니다. 보면은 1.5. 예, 그래서 우리가 남태평양에 있는 그림 같은 산호섬들 생각해 보면 네. 대충 보면 한 20만 년에 30만 년 정도 쌓인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산호초만 이렇게 동그랗게 남아 있지?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보면은 이게 아무데나 산호가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섬 주위에 생긴다고 합니다. 섬 주위에. 예, 네. 그러니까 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섬이 있으면 아무래도 파도도 좀 얕고 수심이 얕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섬 주위에 산호가 쭉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거초라고 부릅니다. 거초. 섬 주위에 있는 산호초가 있으면 거초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다가 산호초가 이렇게 쭉 생긴 상태에서 이게 내려앉아요, 섬이. 섬이 내려 섬이 이제 깎이고 침식되고 막 이래가지고 내려앉는데 산호초는 계속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산호는 버텨요. 버티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섬이 보일락 말락한 지역의 주변 지역에 이렇게 중간에 바닷물이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네네. 산호초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살죠. 이렇게 동그랗게 네. 보이는 섬하고 바다하고 뭔가 이렇게 사이를 약간 보이지만 뭔가 구별이 되는 지역을 이제 보초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럼 섬이 조금 더 컸겠네요. 그렇죠. 그죠? 큰 섬이었죠. 산호는 작았고 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섬이 완전히 바다 밑으로 이제 가라앉아 버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호만 남아요? 산호만 남는. 그게 이제 환초예요. 환초. 그래서 섬은 없고 이제 산호만 남는 건데 이게 이제 다윈이 이 태평양을 항해하면서 네. 산호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 섬이 별개의 섬이라 생각했는데 다윈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놈들 특성이 보면은 뭔가 처음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텐데 나중에 비빌 언덕은 없어지고 산호만 남은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설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까지 정설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지. 다윈이 참 천재였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산호초는 보기는 되게 좋지만 전쟁을 할 때는 되게 극심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배가 들어가기가 산호가 없으면 한 번에 쭉 상륙을 해가지고 바로 전투할 수 있는데 바다 밑에 산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가다 보면 어떻게 딱 걸리잖아요. 걸리면은 배가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차. 하선이죠. 하선. 하선에서 막 호우적 되다 보면은 기관총에 걸리면 다 죽는 거. 딱 죽게 딱 좋죠 보면. 그래서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막대한 희생을 냈던 게 이제 이 산호초 때문에. 환초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거기는 진짜 물놀이하기 진짜 좋겠네요. 물놀이는 좋죠. 물도 낮을 거고. 물도 낮고 따뜻하고. 예. 그리고 뭐 무슨 상어 같은 애들은 아마 그 안으로는 잘 안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안쪽은 꺼지고 나니까 수심이 깊어지니까. 예. 그 밑으로는 이제. 아 진짜 좋겠다.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이제 요만한 수로가 있으면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림 같은 조그만 데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환초들도 많습니다. 그런 환초들은 막 그 항공모함들이 들어가서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환초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종족을 우리가 뭐 마이크로네시아족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네. 보통 이제 뭐 캐롤리나족, 뭐 차모로족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한 2000년에서 4000년 정도부터 전부터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인도네시아 쪽에서부터 건너가서 분들이 사셨다라고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적을 보면 역 한 기원전 한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요. 기원전? 예,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4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 네, 살았다는 거죠 보면. 아니 그 시대에 그 배로 그렇게 건너가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데부터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조금씩 살다가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막 항해했던 거는 한 10세기, 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 정도부터. 그 망망대 태평양을 항해를 하고 다녔던 이런 사람들인데 유럽 사람들하고 처음에 접했던 사람들은 그 유명한 이제 마젤란. 네, 마젤란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쭉 필리핀까지 오면서 근데 이제 쭉 접하게 됐던 거고 17세기 초에 이제 스페인이 이 지역을 자기네 땅으로 만듭니다. 괌이랑 그다음에 뭐 북마리아나제도, 그다음에 캐롤라이나제도 이런 지역들을 자기네 동네로 만들어가지고 스페인형 동인도라고 불러요. 뻑하면 동인도죠. 동인도. 아, 여기도 동인도예요? 인도 동쪽에 있으니까 동인도죠. 아 진짜 동인도.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되면서 미국 친구들이 이제 이 지역에 슬슬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네. 이제 하와이를 거점으로 봤을 때 보면은 옛날부터 교류가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를 자기 땅으로 보호령을 만들고 나니까 네. 쭉 서쪽으로 와서 이제 보는 거죠. 필리핀까지도 이제 오고 가면서 중간에 거점지대를 만들었다가. 그러다가 스페인이 이제 미국하고 스페인전 미서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이제 네. 지고 나죠. 지고 나니까 미국한테 덩어리 큰 놈들은 이제 떼줍니다. 떼가면 네. 미국도 이제 필리핀 가져가고 괌 가져가고 뭐 옆에 있는 사이판도 가져가고 이러는데 그 얼망졸망한 섬들은 애매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미국도 별로 가져가고 싶지 않고 크게 쓸모도 없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는 짜투리가 또 필요한 사람들도 있죠. 당시 유럽에서 이제 막 식민지에 굶주려 있던 나라 독일이 우리가 사겠소. 아, 그 섬들을? 예. 그래서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잘 됐어 그래가지고 잽싸게 넘깁니다. 짜투리끼리 이제 묶어가지고 나머지 섬들을 예. 큰 건 미국한테 뺏기고 그렇죠. 큰 덩치 큰 놈들은 이제 안심 뭐 등심 이렇게 덩어리 큰 놈들은 이제
미국이 가져가고 잘한 특수부위들만 남아가지고 특수부위 부유 네, 특수 뒷고기라고 하죠 뒷고기. 야 뒷고기들은 남아가지고 이제 독일이 1899년에 갑자기 땡긴데 독일용으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아, 그래서 독일, 기분 나쁘겠다 이분들은. 그래서 독일 친구들답게 열심히 조사도 하고요. 네. 뭐 이제 캔 먹을 수 있는 게 뭐 없나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네. 써먹으려고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다 뺏기는 거죠. 지킬 여력이 다시, 없으니까 다시 1차 세계대전 시작하자 말자 잽싸게 이제 일본이 이제 연합군 편에 서가지고 이 지역들을 이제 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쪽 어떡하지? 독립시켜? 근데 얘네들이 뭐 한다고 독립을 시켜? 이러다가 야 당시 이제 국제연맹이죠 유엔 전신 국제연맹에서 위임 통치. 네. 위임 통치라는 건 이제 쓸만한 나라들이 대신 맡아서 좀 보호해줄게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이 가져가는데 그 중에 이제 나우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우루라는 그 나라는 이제 호주가 위임 통치를 하고 네.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일본이 가져갑니다. 일본이 예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미국이랑 한판 붙을지도 모르는데 미국 애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이 여기를 지나와야 돼. 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해군 기지나 이제 당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던 공군의 어떤 활주로를 만들면 점점이 이으면 해양성이 되지 않을까 요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개화기 시절부터 이러한 그 태평양 지역의 섬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욕심을 좀 냈군요. 욕심도 내고 탐험도 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도 이제 이주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까딱했으면 일본이 일본 자체가 이제 유럽 나라들한테 뺏길 뻔했잖아요. 네. 위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태평양 상의 섬들을 그래서 이 섬들이 일본 영토가 EEZ라고 그러죠.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저 밑에까지 가가지고 그 경제적 그 수역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그러면 경제적 인정이 되면 자기네 영토라고 여기는 암초가 아니고 섬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200캐리 컴퍼스를 그을 수 있잖아요. 200캐리면은 거의 360km 정도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들이 면적으로 그런 섬들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일본의 이지를 지도에 찾아보시면은 쭉 이어져 있어요. 영토는 영해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자기들 독점권이 있는 근데 그걸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은 옛날서부터 뭔가 노력들을 했던 되니까. 거죠. 예. 어쨌거나 이 지역들은 그래서 일본이 점령을 했었고 네. 살고 있던 외국인들은 다 내쫓습니다. 내쫓아서 이제 군사 기지화 하다 보니까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미국이 이제 되게 고생을 했죠. 네. 지도도 없고 정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태평양 전쟁을 보면은 저 밑에 호주 근처에 있는 나중에 말씀드릴 이제 그 저기 어디냐? 파푸아 뉴기니 이런 남쪽의 지역에서는 네. 정보들이 많아요. 원주민들이 이제 그 호주 네. 이제 원래부터 친밀한 관계였으니까 몰래 정보도 주고 알려주고 이러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원래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으로 오니까 이제 그런 관계들이 없으니까 이제 고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2차 세계대전 때 싹 지고 나니까 다 이제 다시 반납이구나. 그럼 또 누가 다스리느냐? 네. 독립? 아, 좀 애매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제 유엔 체제로 가는 거죠. 아 공동. 예, 유엔 이제 신탁 통치.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신탁 통치를 똑같이 받는데 이제 주체가 미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이 지역을 이제 그 쭉 통치를 하고 있다가 단계적으로 이제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옛날서부터 가지고 있던 이제 괌, 사이판. 이런 지역들을 이제 지금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북 마리아나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네. 미국령이죠 보면은 미국령인데 자치권은 이제 주고 있는 네. 그런 지역으로 되고 원래는 그럼 괌 사이판도 일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 땅이라고 보기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전에는 합법적으로 일본 땅이 미국 그 사이판하고 괌은 이제 미국 땅이었고 네. 그 전서부터 그러다가 일본이 점령을 이제 해서 쭉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상당히 좀 약간 애매한 면들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네. 그 미국이 그동안 쭉 지배를 하다가 단계적으로 이제 독립을 이제 쭉 시켰는데 미국이 이 지역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좀 험하게 썼죠. 험하게? 네. 뭐 무슨 의미예요? 막 난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난개발보다는 핵실험장으로 잘 썼죠. 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실험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핵실험을 한 지역이 두 지역이에요.
네바다 사막 이제 육상에서 실험을 많이 했죠. 예. 육상에서 실험을 많이 했는데 핵 실험을 터지나 안 터지나 이거 보자 이 수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무기를 더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작은 게 잘 터지나 안 터지나 확인을 해보는 실험도 이제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자꾸 터뜨려 봅니다. 이게 땅 위에서 터뜨릴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그럼 바다 위에서 터뜨릴 때는 이게 해전에서 쓸 수 있을까? 그러면 배를 띄워야 되니까 그럼 바다 위에서 이제 해야 되고 그럼 수중에서 터뜨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넓은 바다가 필요하니까 여기 오염 많이 됐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1946년부터 1958년까지 한 1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이제 비키니 섬. 네, 아 비키니. 이 비키니 여성들 수영복 이제 비키니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섬 이름에서 나온 거죠.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수소 폭탄을 처음으로 터뜨린 거죠. 원자 폭탄보다 위력이 훨씬 센 게 수소 폭탄인데 사실은 뭐 실전에 쓸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제 비키니 섬에서 터뜨리고 나니까 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수영복이 마침 때 맞춰 나왔을 때 수영복이 너무 충격적이라 예, 예. 이렇게 지금의 비키니 수영복이 충격적 원피스를 맨날 보다가 그래서 비키니라고 하나요? 그래서 비키니라고 충격적이라고 해서 비키니 충격적이라는 거에 대명사였구나 예. 비키니가 위아래를 분리시키다니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애니메이터기라고 진짜 충격적이었겠어 비키니 지금이야 우리 맨날 보지만 어디서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니 영화 같은 거 보잖아. 예전에 19세기, 20세기 초반 영국 사람들 입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야, 저렇게 입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싶을 정도로 긴 거였다가 그 다음에 지금 원피스 수영복 정도로 된 것도 많이 짧아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더 짧아지니까 당시 사람들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역은 지금도 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죠. 네. 그래서 핵물질 처분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마일리지 마일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델타 항공을 타시면 하와이에서부터 사이판까지 이제 시내 버스 타고 다니듯이 섬 찍고 내리고 섬 찍고 내리고 섬 찍고 내리고.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판까지 가는 이제 비행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군 기지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네. 미군 기지 있는 섬에 내리면 내릴 순 없어요. 그냥 비행기 안에서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항공권이 싼데 마일리지는 잘 쌓이니까 옛날에 이제 그 마일런 하신다고 그러죠 이제 보면은 내가 마일리지를 쌓으면은 이번에 많이 쌓을 것 같아 싸게 많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던 이제 그런 라인이기도 했는데 완행 비행기였구나 예 지금도 있어요 완행 비행기로 이렇게 갔다가 마일리지 그렇게 해서 쌓이나? 지금은 이제 안 쌓이죠. 지금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돈 낸 거에 그러니까. 맞춰서 가는데 네. 그 전에 진짜로 예. 진짜 마일을 쌓는 정말 거야? 마일을 쌓을 때 마일을 쌓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한 번쯤은 그래도 너 어디까지 가봤어라고 서로 자랑질할 때 나 완행으로 타고 여기까지 가봤어라고 해볼 만한 시간 많은 분들 하긴 원래 마일리지라는 게 마일에 그렇지.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긴 하니까 그건 맞지. 예. 그러니까 할인 항공권 잘 사가지고 이렇게 마일을 쌓고 그걸로 나중에 이제 유럽 갈 때 퍼스트 클래스로 다니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되게 많이 갔던 지역. 네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괌 사이판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제 익숙한 지역이죠. 그래서 주로 관광이 많다 생각하지만 원체 작다 보니까 주로 원조로 먹고 살아요 이 지역은. 원조? 예. 원조. 누가 원조 해줘요? 국제사회가 먼저 해줍니다. 국제사회가 뭐 이런저런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위험하다 뭐 이래가지고 원조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인연으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일하면 고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돈 보내고 섬나라 예. 사람들 안정대부도 예. 부르고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좀 네. 높은 지대 그러니까 섬이 이렇게 있으면 산이 좀 있는 섬도 있고 그냥 낮은 평평한 섬도 있는데 재밌는 게 높은 섬들은 대부분 위계가 있어요. 이렇게 권력 관계가 딱 서가지고 뭔가 약간 추장이 똑같은 추장이지만 뭔가 좀 그럴싸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렇게 체계가 서 있구나 싶은 사람들이 많고 저지대 섬 낮은 섬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평평한 사회도 평평한 평등한 사회예요. 예. 아 산이 있는 섬의 추장은 뭔가 권력이 있다. 그렇죠. 예, 보통 산이 있는 경우는 좀 면적도 넓다 보니까 위계가 좀 있고 아마 토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토지 자원을 되게 소중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귀한 왜냐하면 이제 곡식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아들들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모계를 따라 가지고 쪼개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그냥 모계 사회 전통이 좀 있는. 이제 이런 면이 있고 대가족 문화가 발달했다고 모계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지상 낙원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괌 사이판 가보면 좋잖아요 보면 좋죠 날씨 늘 좋죠 몰라 늘 좋은지는 늘 있어 보지는 않아서 그래서
뭐 보통 사이판 괌 그러시면은 짧게 갔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저 주변에 보면은 예전에 병 치료차 여기서 그냥 휴양차 그냥 따뜻한 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계신 분도 있는데 1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날씨가 안 좋아 뭐 이렇게 말씀 우기 때를 만나면 생각만큼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계속 오고 네네 휴양이나 요양 쪽으로 많이 가시는군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관광 쪽에 많이 가시고 또 한동안은 우리나라 이제 그 섬유업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많이 진출했어요 섬유업? 예 왜냐면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면 관세도 물어야 되고 아 거기서 만들면 메이드 인 USA구나 여기는 메이드 인 USA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인건비도 좀 저렴한 왜냐면 산업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사람들 인건비도 좀 저렴한 편이고 영어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그 안 좋은 일들을 또 이렇게 한 경우도 많아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미국에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공장장들이요? 그렇죠. 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 뭐 꼭 우리만 간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많았던 이제 네. 그런 건데 가서 이제 노동 착취 뭐 이런 그런 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또 그 와중에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회에서 뭔가 일만 나면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또 좋게 말하면 로비, 나쁘게 말하면 또 구워 삶아 가지고 또 뇌물 사건까지 번져 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좀 돼서 이슈가 됐던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면. 네. 저희가 오늘 이 태평양에 네. 아마 살면서 한 번도 아 괌 사이판은 좀 가시겠구나. 그렇죠. 괌 사이판은 괌 사이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가시니까. 아, 그러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 마이크로네시아는 네. 뭐 비교적 친숙한.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 여러... 필리핀도 마이크로네시아예요? 약간 다르게 봐요. 필리핀계라고 왜냐면 섬도 많고 인종도 조금 사람도. 좀 다르고 우리가 이제 사이판이나 이런 데 가실 때 보시는.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들하고 보면 좀 달라요. 네. 비슷해 보시면 좀 다릅니다. 네. 필리핀 개는 좀 별도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태평양 드넓은 태평양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마이크로네시아 섬들, 네, 섬들 한번 좀 살펴봤고 아까 세 개 나눠주셨으니까 멜라네시아랑 폴리네시아. 네. 요거는 또 이어진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시간에 네. 보죠. 뭐 멜라네시아가 좀 재밌죠. 멜라네시아가. 예, 멜라네시아가 이제 뭐 식인과 관련된 아. 이야기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 숭배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있고. 비행기를 숭배한다고. 아, 하늘에 뭐 날아다니니까. 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자관. 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멜라네시아는 그러면.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한 나라씩 잡아가지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 누구야? 총균세 지은 그 무슨 다이아몬드 제레미 다이아몬드 그 교수가 아마 그 연구를 한 데가 이 멜라네시아 아니야? 네 맞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예 새 보러 가신 분이에요. 새를 보러? 원래 조류학자예요. 새. 이거? 아 그래요? 네 오르니솔로지 하시는 분이에요. 윤모부 교수 같은 분? 새를 연구하러 갔는데 네. 새를 연구하러 가다 보니까 원주민 파푸아 뉴기니는 뭐 원체 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원주민하고 같이 다니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니다 보니까 원주민이 자꾸 당신들은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못 살아요? 호기심 많은 원주민을 만났구나. 가이드. 호기심 많은 가이드. 아니 이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자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민감하고 뭔가 밝은데 왜 이 사람들 못 살지?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지? 아. 라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총균세를 쓴 거예요? 총균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덕후질이라고 그러죠. 덕질의 궁극적인 모델이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난 문화인류학자인 줄 알았지. 본인이 조류학으로 쓴 게 아니고 본인 취미생활로 쓴 책이 총균세예요? 총균세고 붕괴고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보면 본업은 그러니까 따로 있고 본업은 따로 있으세요. 그래요? 자 흥미로운 얘기 이분한테 새 이야기 들어보신 분은 없을 테니까. 이야 또 말았네. 자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곳곳에 숨어있을 이 태평양의 여러 섬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따뜻한 태평양으로 데려다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